오늘 먹을 음식은 짜장라면 냉동 탕수육. 바로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가 몰랐는데 짜장라면 녹차물에 짜장라면을 하면은 그렇게 맛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녹차물에 짜장라면을 했어요.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와, 진짜. 아니, 녹차물이 짜장라면인데, 원래 짜장면이 약간 덜 붓고 그러잖아요. 와, 근데 면이. 진짜 뭔가 신기하다. 여러분, 녹차물에 짜장라면 한번 만들어 보세요. 진짜. 뭔가 색다른 기분이야. 너무 뜨거워. 아, 오늘 이것저것 준비하다 보니까 김치가 좋아야겠다. 정말 미안해요. 깍두기가 요거밖에 안 남았어. 이거 다 먹고 끝내야겠다, 오늘. 오늘 깍두기 다 먹는 날이네. 고양이는 길고양이에요. 이사했어요. 이사한 지 이제 한달 반? 거의 두달 아직 덜 됐어요. 늙은 지인님 고마워요. 이거 소스 직접 만들었어요. 잠시만요. 비컨만 쏴준다니 고마워요. 짜장라면 녹찬물에 그면 삶아서 거기에다가 소스 넣고 이렇게 막 볶았어요. 진짜 괜찮아요. 나 짜장라면 이렇게 면이 야들야들한 게 처음이야. 야들야들하다 하니까 좀 그런데.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최강님 고마워요. 저 집에 짜짜로니 있어서 짜짜로니 먹방 한 거예요. 열기가. 냉동 탕수육이 1kg에 6,000원 그 정도밖에 안 해요. 맞아, 오늘 설거지거리 좀 많아요. 이거 짜장라면은 예전에 홈플러스 장 보러 갔을 때 샀었고, 냉동 탕수육은 구매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소스는 설탕, 간장, 식초, 물, 다진 마늘이 들어갔나? 아, 내용물이 가물가물하네. 저도 네이버 검색해서 하거든요. 아, 전분 들어왔어. 전분 안 넣으면 안 돼요. 전분 넣어야 진짜 훌륭해요. 요즘 콧대가 살아있나요? 몸무게는 거의 똑같은데. 뭔가 질문이 다 먹방이 아니야.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죠? 짜짜로니 두 봉이에요. 근데 두 봉치고 양이 좀 작은 것 같아요. 옛날에 두 봉 하면은 좀 뭔가 똑같나? 냉동 탕수육이 가격 대비 좋은데 집에서 튀겨 먹어야 돼서 너무 번거로워요. 잠시만요, 야채 먹어야 돼서. 냉동 탕수육은 기름에 튀겨야 돼요.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채팅 읽고 있어요. 탕수육 소스에 밥을 비벼 먹은 적이 없어요. 여기에 밥 비벼 먹으면 이상할 것 같은데? 집에서 기름에 튀겨가지고 그런 냉동 탕수육이라기보다는 기름에 튀긴 냉동 탕수육 맛? 탕수육 냄새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일반적인 튀김 냄새 나요. 제가 집에 인터넷 문제가 있어서 못 켜고 있었는데 오늘부터 녹화 방송 다시 틀 거예요. 부먹하기엔 소스가 너무 많아서
일은 따로 안 해요. 이사했어요. 언제 짜장면 다 먹었죠? 너 잊지 않았어. 어우. 탕수육 맛있어요. 숟가락 좀 가져올게요. 근데 요즘 화질이 좋아졌나 봐요. 땀 나는 것도 어떻게 아셨지? 그만큼 열정적으로 먹어서 그런가 봐. 수준 높은 님 고마워요. 위층은 다락방이에요. 그렇게 높이가 나잖아, 높이가. 딱 잠자는 그런 공간? 복층의 최대 장점은 좀 활용할 공간이 많다. 이렇게 TV하고 소파처럼 뭔가 약간 거실 느낌도 좀 나고. 그렇잖아요. 냉동 탕수육은 식자재 마트에서 구매했어요. 그 식자재 마트 가니까 버팔로 윈이라고 그런 것도 있더라고. 그런 것도 먹방하면 좀 좋을 것 같아서 고민 중이에요. 핵분판이 고마워요. 제 직업은 용사예요. 집에서 음식을 처치하고 있죠. 뭐지? 그 옛날에 그 찰짐이 안 나와. 이유가 뭘까? 이거 냉동 탕수육 소스는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근데 소스 파는 소스도 있는데 저는 만들어 봤어요. 한번 궁금해가지고 옛날 느낌도 좀낼겸 고양이가 괜찮지 않나요?
저 채팅창 보고 있어요. 아, 매니저 채팅을 봐달라고? 아. 제가 채팅을 안 읽긴 안 읽는군요. 아. 그렇구나. 이거. 먹는데 집중하느라. 틈틈이 채팅 보고 있는데. 역시, 방송은 어렵군요. 차분하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아무래도 먹방하다 보니까 좀 살이 찌긴 쪘어요. 고양이가 만두 틀 같은 곳에 찌그러져 있음. 고향 만두. 아, 근데 저는 진짜 천천히 먹으면 답답해서 못 먹겠어요. 계속 손이 가. 이유가 뭐죠? 아, 천천히 먹으면은. 그리고 소스 너무 많이 했나봐요. 아, 소스 안에 야채도 들어갔는데. 아, 좀 아쉽다. 야채 좀 적당히 넣을걸. 빨리 먹는 게 습관이 돼서 그렇군요. 좀 차분하게 먹어야겠다. 여러분, 집에 만두 없어요. 만두 더 튀길 생각도 없어. 오늘 먹방은 딱 여기까지. 더 이상 먹으면 큰일 나. 소스는 재활용 방법이 사실 없어요. 이거 소스 사실 놔두면은 상할 것 같고, 젓가락도 들어가서 침이 들어갔기 때문에 상할 수밖에 없어. 어쩔 수 없지 뭐. 잘 먹었다. 먹방 끝.